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라 전도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윤주 전도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용 전도사님이요.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안녕.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본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맞죠? 오늘은 전도사님들이랑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 게임의 이름은 뭐냐면요, 우리 집을 지켜라! 지켜라! 입니다. 게임 방법은요, 공들이 모여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각각 있잖아요? 그것들 공을 뺏어오는 거예요. 시간은 30초가 주어집니다. 30초 안에 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게임하러 갑시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 슬픔, 억울한 일, 짜증나고 눈물 나는 일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은요, 코로나 때문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가고 싶은데 속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숙제가요, 이만큼 많아져서 너무너무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맨날 숙제라, 과제라, 학원 가야지 이렇게 하는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옆에 친구랑 싸워가지고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시편 121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요?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길 너무너무 축복해.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전도사님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4발 자전거를 타다가 2발 자전거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 자전거 탈 줄 아나요? 네.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를 타려면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요 전사님이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빠 뒤에 잘 잡고 있지? 아빠 뒤에 절대 손 넣으면 안 돼? 이러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윤지야 아빠 이제 손 뗀다 이제 너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전사님 너무 무서워서 아빠 손 놓지 마! 무서워서 뒤도 못 돌아봤단 말이에요. 나 지금 두발 자전거 타는 멋쟁이구나라고 했는데 슬쩍 뒤를 쳐다보니까 아빠가 그 자전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전도사님의 자전거를 잡고 있어서 전도사님을 지켜주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의 뒤에서도요 항상 어느 때나 그렇죠 힘들고 외롭고 짜증나고 슬픈 그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